이번 시간에는 카톡 기능 중에 사진을 묶어 보내는 기능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에 친구들과 가족들과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요. 여행을 다녀와서 카톡으로 서로 사진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동안은 한 장씩만 주고받으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최대 30장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보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콘을 터치해 주시고요. 사진을 보내고자 하는 그룹 채팅 또는 친구 목록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냥 저한테 한번 사진을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카톡 채팅창에 보면 이 아래쪽에 화면 아래쪽에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이 더하기 단추를 터치해 줍니다. 사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사진을 터치해 주겠습니다. 보통 사진을 보내면 여기 이 아랫부분에 본인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하나씩 선택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 화면 아래에 전체 보기 메뉴를 터치해 주시면 이 아래 이 묶어 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보내고자 하는 사진을 일단 하나씩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번호가 나오는데요. 최대 30장까지 보낼 수 있는데요. 저는 연습 삼아서 10장 정도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채팅방 친구에게 보내고자 하는 사진을 이렇게 10장, 최대 30장까지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화면 아래에 있는 묶어 보내기를 터치해 줍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사진을 보낼 때 그냥 스마트폰에서만 볼 때는 크게 화질에 문제가 없는데 간혹 이 사진을 컴퓨터에서 본다든지 하면 사진이 좀 해상도가 낮아서 화질이 좀 깨져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묶어보내기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는 지금 풀로 되어 있는데 이 끝에 있는 단추를 터치해 주시면 보통은 일반 화질로 하면 해상도가 떨어지는데요. 조금 해상도가 좋게 보내실 거면 맨 마지막에 있는 원본을 선택해 주면 본인이 사진을 찍었을 때 해상도인 화질이 좋은 상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이 화면 위에 지금 선택한 사진이 10개라고 나오는데요. 전송 버튼을 터치해 주겠습니다. 여러 개의 사진을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이 사진에 대한 이 설명을 써주라고 하는데요. 저는 코딩 캠프 사진이기 때문에 코딩 캠프라고 간단하게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고요. 혹시 그룹 채팅방에 공유를 할 때는 여러 명이 동시에 채팅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낸 이 사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채팅방 상단에 보내기 위해서 이 공지 메뉴를 선택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공지는 선택하지 않고 이 사진에 대한 이름만 선택하고 이 오른쪽 위에 완료 단추를 터치해 주겠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송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지금 사진이 지금 보내져 있는 상태고요. 잠깐 카톡방에서 나가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보내졌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가보면 저는 저한테 보냈기 때문에 제 채팅방에 다시 들어가 보면 이 화면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 이렇게 낱개로 보낸 경우인데요. 지금 제가 방금 카톡으로 10개의 사진을 묶어서 보낼 때는 이렇게 코딩 캠프라고 넣었던 제목 이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사진이 3장만 보이죠? 그래서 글 확인하기 단추를 터치해주면 제가 보낸 이렇게 10개의 사진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카톡으로 받은 사진을 본인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하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 보통 낱개로 보내면 일일이 하나씩 저장하느라고 번거로웠는데 이렇게 묶어서 보내면 전체 사진 다운로드라고 해서 카톡으로 받은 사진을 한꺼번에 갤러리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장을 했는데 빠져나가서 갤러리에 잘 저장됐는지 확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스마트폰에 갤러리로 들어가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카톡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카톡이라는 앨범이 만들어지고 이 카톡 앨범에 보면 제가 묶어서 보냈던 사진들이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톡에서 사진을 최대 30장까지 묶어 보내는 기능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